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저하고 관상학 공부, 인물 감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죠. 지금부터 이 사람의 인물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물 감정. 우리가 운명이 있냐, 없냐? 운명을 또 믿거나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상과 운명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사람들은 생긴 대로 산다고 하자. 태어날 때 운명은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얼굴,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밑에 부분은 일부러 가렸습니다. 이 부위를 보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좋은 눈하고 그렇지 못한 나쁜 눈하고는 어떻게 구별하냐? 눈은 자연에 비유하면 해와 달이라고 했죠? 제가 계속 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와 달은 빛이 난다. 사람의 눈을 봤을 때 일단 눈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초롱초롱해야 되죠? 그게 좋은 눈입니다. 그리고 흑백이 분명해야 되고요. 이게 좋은 눈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둥근 것보다 물결치듯 일주간게 눈 꼬리에 파장이 있는 이런 눈이 좋은 눈입니다. 특히 남자가 둥근 눈은 이렇게 썩 운명적으로 좋은 눈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둥글되 안광이 좋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눈빛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제가 해와 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죠. 자연에 빗대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유추해서 이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어떤 눈인지 안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광, 눈빛. 사람을 딱 봤을 때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운이 어떤지, 기운이 악한지, 선한지, 밝은지, 어두운지, 맑은지, 탁한지, 살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눈관상. 그리고 흑백이 분명한지, 그리고 흰자가 많이 보이는지, 흰자가 많이 보이는 것은 결코 좋은 눈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 눈을 한번 보시죠. 눈에 살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눈에 살기가 있는 눈입니다. 거기에 눈썹 역시 꼬리가 솟아있죠. 솟은 것은 양의 기운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음의 기운입니다. 눈꼬리도 올라가 있죠? 여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양의 기운입니다. 이것을 어디까지나 음양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분고분하고 순하고 이런 성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한폭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눈이 아니다. 격 자체도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운명적으로 잘 풀리지 않고 꼬인 듯한 그런 실타래를 갖고 있는 운명이다. 심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운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위가 좀 떨어지더라도 눈이 일단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눈을 정확히 살피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아이 컨택을 하죠. 눈을 보고 얘기하죠.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좋지 못한 운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분들, 물론 좋은 분들도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안 좋은 분들의 사진을 많이 보시게 되면 관상하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